2023년 4월 15일 한국 시간 3시 57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뉴스랑 이런 거 전혀 못 봐가지고 뭘 이렇게 할 얘기는 없는데요. 그냥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뉴스 본게딱두개 하거든요. 이티시부터 보면 그 EID 장중 신고가, 여기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표 안 당하면 이런데 크게 갈수 있다고 한곳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은 2차 전지 포함해서 뭐 원자재 뭐 이런 이슈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그 혼다 뭐 이슈도 있고 해서 계속 지금 좋습니다. 포스코가 어딨지? 네, 아무튼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틱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중공업에서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밀리는 거죠. 밀리고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짜증날 수밖에 없는데, 원래 이까지 밀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밀릴 거냐고 보면, 보통 오르면 그 오른 만큼 그대로 거의 다 빠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6천 초반까지, 여기까지도 5천 800뭐 정도, 이 정도까지도 뭐 밀릴 수 있다는 걸 이제 가정하시고, 다른 거 오를 때다안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추세도 지금 뭐 특히 이렇게 하면 사실 그 크게 밀릴 만한 건 아니거든요. 빼면 뺄 때는 그 뭐죠, 이렇게 거래량이 좀 적었어서 괜찮은 건데, 스틱스 특징이 그냥 밀릴 때쭉 계속 밀리다가 나중에 한번 자기 올리고 싶을 때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한번 위로 이렇게 아직까지는 요 구간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한번 이렇게 툭툭 들어 올리기는 좋으나, 그 특별한 뭐 그게 없으면 이렇게 쭉 올라간 듯 하면서 계속 밀릴 확률이 높고요. STX 중공업 때문에 지금 안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면 STX 중공업, 특히 현대 쪽도 요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뭐할말 없고요. 그다음에 중공업, 여기는 이제 뭐 매각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고, 이 정도까지는 올라오기 딱 좋잖아요. 6천 정도까지는. 여기선 6,400원 정도 갔다가 또 꺾일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현대랑 또 파인트리랑 잘 협의를 해봐야 될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크게 뭐 기대할 만한 건 없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해서 단기로 이제 스윙이나 아니면 박스권 매매로 버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뭐 ESS나 혹은 뭐가 나오든 하나도 안 먹히고 있고요. 요거 때문에 지금 STX까지 같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니스는 뭐 친환경 쪽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요즘 좀 애매해서, 여기는 일단 그냥 구경 중이라서요. 일단 실적 발표 나올 건다 나왔으니까 위로 한번, 위로 그 윗꼬리 거래량 한번 주고 이렇게 툭 요런 거 하나씩 주기 좋거든요. 그럴 때 요런 거 여기서 혹시 추매하셨던 분들은 위에 올라튀었을 때좀 한번 탁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에 올라가긴 힘들거든요. 또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한데 대부분은 이렇게 툭 치고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그 윙이푸드 요런 것처럼, 네.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그래서 좀튈때좀 정리했다가 아래에서 다시 좀 작업하는 요런 작업,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한전선 이번에 좀 많이 튀어가지고, 제가 수익권까지 왔었는데, 원래 이 정도면 제가 좀 일부 좀 팔아야 되거든요. 이거 팔고, 좀 빠지면 다시 사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지금 좀, 상황이, 뭐 이것저것 많이 볼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뭐, 뉴스는 특별히 나온 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무튼 좀 튀어졌어요. 네, 그동안 좀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라이프는 사진 않았지만 제 주위 지인들한테는 조금 사느라고 했거든요. 2200원 정도. 튈 거니까 한번 뭐 가지고 계시면 될 텐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길면은 카카오 뭐 엔터 상장 뭐요 부근 정도 됐을 때, 좀 불거졌을 때 IPO 한다 만다 이런 거 뉴스 나올 때 한번 움직일 것 같습니다. 펄어비스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흐름 괜찮은데, 박스권 뚫어줄 분위기긴 한데, 아직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뭐, 다른 게임 쪽이나 이런 거좀 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GS 리테일. 여기는 왔다 갔다 뭐, 계속 박스권이라고 계속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아래, 위, 계속 이렇게. 특별히 뭐, 변동은 없는데. 배당 주니까, 네, 뭐, 좋죠. 퀘스트. 간만에 조금 살짝 튀었다고 볼수 있고요. 특별한 뉴스 없는데, 여기도 뭐 가지고 있다가 10,000원까지 오를 때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적금보다 훨씬 낫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YG 플러스 이제 뭐 수익권 이기도 하고,
전에 좀 제가 사놨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조금 팔았거든요. 한 12시간, 한 두세 번 정도 팔았는데, 나머지는 6,000원 정도 부분. 사실 그 금요일도, 이 정도면 조금 팔아도 되는데, 제가 못 봤습니다. 바빠가지고. 아무튼, 이 정도면 조금 더 올라가다가 꺾일 확률은 매우 높겠죠. 네. 그리고, 인콘. 인콘도 1,000원 한번 찍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이때 이제 매도하실 분들은 조금 하셨다가 다시 뭐 매수할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나쁘진 않으니까 여기도 뭐 자이버사도 뭐 적당히 올라오고 있고, 그 윙이푸드 뭐 괜찮죠? 여기도 한번 이제 한번 튀어줬기 때문에 정리할 시간을 좀 줬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내려갔다 다시 한번 칠 테니까 1,000원 아래에 내려오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FN 가이드 뭐 그냥 왔다 갔다. 큰 움직임 없죠? 네, 그냥 홀딩 그냥 계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히 볼건 없고, 에센코어 쪽이 한번 좀 크게 올라왔어요. 간만에 올라와가지고 여기 지금 간만에 튀었는데 10,000원 부근 정도면 좀 정리해야 되거든요. 8천 만원이 사이. 그래서 아마 물량 많이 지금 한번 정리했을 텐데 정리했어야 맞고요. 네, 뭐 일부 좀 남겨놓더라도 그다음에. 특별한 건 없고, 삼성전자는 뭐, 이제, 좀, 메모리양을 줄인다. 뭐, 이것 때문에 잠깐 올랐었는데. 그래서, 그 메모리찌는 사도 됩니다. 지금 정도면. 저도 사도 되는데, 일단 좀 바빠서 좀못 샀고요. 조선 쪽도 이제 한번 드디어 갈 때가 됐는데, 좀더 기다려봐야겠죠. 에비코는 10,000원 아래면 사도 되고, 포스코가 매우 좋았습니다. 포스코. 네, 매우 좋았어요. 거래량도 지금 꽤 좋고요. 네, 또 하이브가 뭐 지민이 1등 해버리니까 네 이렇게 올라가 버리죠. BTS가 언제 또 1등 하겠냐라고 했는데 해버리니까 뉴진스도 나올 거고 앨범 판매도 잘 되고 있고 하지만 살짝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좀 정리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유니언 머터리얼즈 또좀 올랐죠. 뭐 이런저런 이슈로 해서 네 여기도 좀 올랐었기 때문에 좀 단기로 좀 매도할 타이밍이었고요. 나중에 좀 빠지면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